안녕하세요. 시드니 석세스 서하나입니다. 아, 오늘은 이 이브닝 케어 세트랑 이 앱솔트 세트 이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설명해 드려도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자, 이렇게 이브닝 케어를 열면 딥클렌저, 폼클렌저, 필링젤, 필오프 마스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앱솔루트가 저희 거의 한국에서 5관왕을 했잖아요. 엄청 많은 그 나라에서 주는 최고, 세계 최고 상품상 뭐 이런 걸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정말 그 피부 속 깊이 침투를 하고 흡수가 엄청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영양이 정말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그렇기 전에 그 영양을 주기 전에 얼굴을 이제 이게 더러운 얼굴에다가 막 영양을 줘봤자, 그러면 더러운 거랑 다 이렇게 뭉쳐져서 그렇게 되니까, 얼굴 정말 깨끗이 모공 케어부터 각질 제거, 그리고 이제 다른 잔여물 제거까지 거의 3단계로 얼굴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앱솔을 쓰시고, 앱솔 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 필오프 마스크를 하실 거예요. 그럼 딥클렌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딥클렌저를 손에 이렇게 적당히 얼굴에 발라주십니다. 그래서 마른 손, 마른 얼굴에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딥클렌저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마사지 해주실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귀 뒤에를 같이 이렇게 이제 귀 뒤에 림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시원하고 얼굴 전체 혈액순환도 되게 잘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목까지 같이 여기에도 이렇게 림프가 내려가죠. 같이 이렇게 롤링하면서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얀색 딥클렌저가 투명하게 색깔이 이렇게 변하면서, 너무 얼굴이 건조하신 분은 이 딥클렌저로 이렇게 마사지 해줄 때 딥클렌저로 얼굴이 다 먹어요. 아, 이분이 속건조가 되게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말씀해드려도 되고요. 이 딥클렌저에 인삼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피부를 더 촉촉하고 더 탱탱하게 가꾸어주고요. 녹차수가 함유돼 있어서 피부를 이제 더 깨끗하게 케어해주고 맑은 피부가 되도록 도와주고, 당근 추출물, 초산 토케페롤이 함유돼 있어서 피부에 영양과 유연감을 주고 이제 정말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 딥클렌저, 폼클렌저만 해도 얼굴이 되게 밝아지거든요.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다 되게 느껴요. 그래서 이 딥클렌저로 화장이 많이 진하면 한번 살짝 바르고 이렇게 티슈로 닦아내고요. 이제 그렇게 진하지 않은 선크림이나 이렇게 쿠션 정도만 바르신 분이면 이 딥클렌저로 이렇게 마사지 한 다음에 티슈로, 이게 이제 다 이렇게 투명하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티슈로 닦아주시면 된다. 마사지 해주실 때 그냥 이제 귀 뒤에, 그리고 여기 여기 인중 아래, 입 아래 턱에 있는데 턱조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입 끝에 코볼 있는데, 그리고 눈 아래 여기 하고 눈양 옆으로 이렇게 살짝만 눌러주시고, 눈썹 있는데도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엄청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그 혈액순환이 되게 잘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볼 있는데, 그리고 이 스마일 라인 있는데도 이렇게 롤링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그 주름, 보통 이마에 이렇게 가로 주름이 있기 때문에 이마 하실 때는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티슈로 보통은 이렇게 찝어서 살짝살짝 이렇게 눌러서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와이프하면은 그래도 얼굴에 스크래치 날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눌러서 그냥 닦는 편이에요. 그런 다음에 물로 씻으면 되세요. 다음에는 폼클렌저 되겠습니다. 이 폼클렌저 진짜 조금만 사용해도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트 중에서 딱이 폼클렌저만 물이 필요하고, 나머지 세 개의 제품은 물 없이 하는 거라는 거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노폐물과 메이크업을 아주 확실하게 더 제거를 해주고, 이 거품이, 와, 밀도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거품이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에 상황미수 동충하초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대요. 세안 후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그 모낭충을 죽이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가렵거나 여드름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강추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런 여드름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거의 한 1분 정도, 아니 30초 정도 이상 이렇게 폼클렌저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많이 건성이다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이폼 클렌저로 마사지 하지 마시고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이, 눈 주위랑 코 옆에, 입 옆에, 그리고 귀 뒤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리고 목까지 이렇게 이제 폼 클렌저로 진짜 조금 사용했는데 거품이 엄청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마사지 효과까지 누릴 수 있거든요. 딥이랑 폼을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화장을 지워도 화장한 것보다 더 얼굴이 화사하게 뽀얗게 많이들 되시더라고요. 세수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폼을 다 씻고 왔습니다. 얼굴이 엄청 뽀송뽀송하고 더 진짜 뽀해. 딥클렌저랑 폼클렌저만 했는데 정말 맑아졌죠? 손과 얼굴에 이제 물기를 다 없앤 다음에 이 필링젤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명하게 제형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얼굴 전체에 아주 얇게 퍼발라요. 너무 많이 바르면 그게 이제 각질이 나올 때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얇게 전체적으로 펴서 바르고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까지 이렇게 발라주시고 나의 얼굴은 여기 이마에서부터 여기 목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스킨케어나 클렌징 모든 제품을 다 이 이마 끝에부터 이 목까지 발라주시면 항상 이렇게 같이 유지가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얼굴은 팽팽한데 이렇게 목에는 되게 주름이 많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만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거나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목이 목만 이렇게 이제 차이 10년 20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 필링젤은 불필요한 각질층을 이제 케어해 주는 건데 느릅나무 뿌리 추출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느릅나무 뿌리 추출물이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은 이제 피부를 이렇게 각질층을 녹여요. 그래서 한 1, 2분 뒤에 마사지하면 그 각질이 이 성분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페이셜 해드릴 때 얼굴에 이렇게 발라드린 다음에 이제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1, 2분 기다릴 때 조금만 이렇게 짜서 한 손에만 발라드립니다. 양손에 안 하고 한쪽 손에만 이렇게 이제 성분이 어떤 거다 이런 설명도 해드리고 또 여기 이제 왕귤 껍질 추출물이 있어서 피지 케어에도 되게 많이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부를 엄청 깔끔하게 정돈을 시켜주는데 한쪽 손에만 이 필링젤을 발라서 2, 3분 뒤에 같이 이렇게 각질을 뺀 다음에 딱 비교를 해주면 바로 본인이 이 색깔, 피부 톤하고 부드러움이 차이가 딱 나요. 아, 한쪽과 안 한쪽.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괜찮다. 근데 가격이 아주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필링젤 진짜 좋아요. 이 필링젤 2분 정도 기다리는 그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해무님 따뜻한 차도 마시고 같이 그러면서 이제 더 다른 제품을 보여주고 소개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분 정도 시간이 됐나요? 그리고 이 필링젤이 피부가 많이 건조한 분들은 각질이 금방 나오고 좀 지성인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시간이 안 됐어도 저처럼 이렇게 건성이어서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시면 정말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그 처음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얼굴에서 나온 색깔하고 내 손등에서 나온 색깔이 달라요. 그 각질.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게 그 각질이 같이 이제 손은 아마도 얼굴은 맨날 이제 정말 맨날 닦고 그런데 손은 또 많이 닦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쓰니까 아마도 색깔이 좀 다르지 않나? 그리고 남자분들 얼굴은 조금 더, 예, 조금 더 진한 갈색?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각질 나온 게 보이시나요? 색깔이 회색으로 보이게 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러면 각질이 막 나오는데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걸 2주에 한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하실 때 너무 많이 마사지하면 이제 각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돼서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한 번만 그냥 이렇게 조금 하고 그냥 씻어주세요. 바로 너무 오랫동안 마사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해서 씻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특히 이 4종 중에서 이폼 클렌저랑 필링젤은 정말 오래 쓰는 것 같아요. 닳아지지가 않아요. 얘는 일주일에 한, 1, 2주에 한번 정도만 쓰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 아는, 분은 이제 목은 당연하고, 이제 겨드랑이, 뭐 이런 배, 뭐 이런 데다 발라가지고, 2, 3분 있다 문질렀더니, 때가 진짜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팔이랑, 그래서 온몸에 이걸 발라서 각질을 제거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호주에서는 이제 목욕탕이 없으니까 막 시원하게 때맥기고 싶을 때 이거 이용하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저 다시 이제 마지막 세안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세안을 하고 왔어요. 3단계로 거쳐서 디클린, 폼클린, 그리고 필링젤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씻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다 씻었어요. 그 다음에 아직 이 필오프 마스크가 남아있는데, 이 필오프 마스크를 하시기 전에, 이 앱솔루트를 이제 6종을 다, 영양크림만 빼고 토너부터 다 발라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너는 이 나머지 이 앰플이 얼굴에 되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데, 저 조금 아까워서 화장 소매 안 하고 얼굴에 바로 다 합니다. 제 아는 그 고객분이 바르실 때 항상 여기에 이렇게 펌프를 하고 얼굴에 이렇게 바르신 거예요. 이 앱솔루트 사가시고 한달 뒤에 오셨어요. 다음은 이 앰플. 그래서 한달 뒤에 오셨는데, 이거 어떠세요? 그랬더니, 좋대요. 자기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른다고. 저는 이제 아까워서 얼굴에 바로 바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손을 보더니, 여기 이렇게 주름이 다 펴지고 하얘 이렇게 뽀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랍다고 해서 완전 이 앱솔 팬이 되셔가지고 친구분들한테 엄청 많이 소개하셨어요. 한달 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앰플을 또 이제 끝부터 끝에까지 다 이제 발라주시고 토너 앰플을 이렇게 하시고 자 세럼을 그냥 이제 얼굴 전체에 한 번만 펴발라요. 그다음에 이 아이크림. 아이크림이 엄청 그 띡하고 양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그 뭐지? 엄청 됨직하니까 진짜 이 주름 부위에 약간 두껍게 레이어링 해주면 진짜 주름이 사라져요. 아주 연한 주름은. 정말 큰 주름은 연해지고요. 작아지고. 그래서 이 위에다가 로션을 이렇게 해서 얹어주시면 더 부드럽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이게 금방금방 다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이피 스킨 부스터가 있잖아요. 어깨에 마른 다음에 손이 젖어 있으면 전기가 통하니까요. 이게 주파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블루 아래 이게 모드를 누르면 화이트, 핑크는 리프팅, 이거는 마사지, 레드. 그래서 블루는 5분이고 나머지 화이트랑 핑크는 2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없다. 그러면 저는 보통 리프팅으로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귀 앞뒤로 이렇게 해주면 그 해모임하고 같이 드시는 분이 이명 현상이 되게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귀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귀가 안 좋은 편인데 가끔씩 삐 하고 막 소리 나거나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해주면 귀 속이 찌릿찌릿해요. 근데 금방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딱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이게 2분인데 2분이 끝나면 멈춰주세요. 이게 이제 2분 동안 해도 충분히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반쪽만 2분 이렇게 반쪽만 2분으로 이렇게 이제 핑크색으로 하고 자동으로 멈추면 나머지 반쪽을 하시면 돼요. 이마는 처음에 하면 좀 따끔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마가 너무 얇아갖고 바로 두피에 닿으니까. 그런데 계속 해버릇하면 이제 나중에 괜찮아집니다. 저는 그냥 뭐, 눈에도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마일 라인 있는데, 팔자루 주름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겨서 위로 올리고, 근데 얘로 이렇게 얼굴을 막 세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닿기만 하면 되는데요. 저 보세요. 벌써 이렇게 얼굴이 제가 되게 건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갔어요. 지금 2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가서 손님 중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속건조가 심한 분은 이렇게 다 들어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는 이렇게 로션을 더, 이렇게 로션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펌핑해서 한번더 올려줘요. 왜냐면 이제 속이 너무, 속이 좀 건조해서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목이랑 다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을 지금 자동으로 꺼지긴 했는데 나머지 이렇게 더 해주면 정말 얼굴이 촉촉하고 광이 나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리프팅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반쪽만
반쪽만 이렇게 페이셜 해드리거든요. 반쪽만 안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리고 절대 이 기계로 얼굴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에 그냥 살짝 다 갖다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본인이 얼굴을 보셨는데 이쪽만 리프팅이 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 이거 너무 너무 대단하다면서, 이거 너무 좋다면서, 가격이 이렇게 좋은데, 딴 거에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데, 대박이 나면서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은 이렇게 바로 눈에는 잘안 보여요. 근데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은 그렇게 반쪽씩 해주시면은 바로 그 이렇게 달라진 효과를 볼수 있어요. 아마도 이그 세계적인 상을 받은 앱솔루트와 이 특허 받은 그이 피부 부스터의 기술력 때문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피로프 마스크를 위에 얹어주실 건데요. 오늘 제가 이 스피루나하고 피로프 마스크 같이 해볼게요. 근데 이제 피부가 너무 건조한 분들은 이 스피루나 너무 추천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한번 하시면 되고요. 하셔도 이렇게 내가 피부가 많이 건성이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를 다 넣지 마시고, 한 3분의 1이나 반, 3분의 1 정도? 예, 반절이나, 이게 정말 많이 농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만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필 오프 마스크를 쫙 짜주고요. 내가 쓸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쌌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목까지 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또 열어서 이 뚜껑 부분 조금만 넣었어요. 저는 그한 3분의 1도 안 되겠다. 4분의 1? 그래서 이 정도. 엄청 조금 넣었죠? 조금만 더 넣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이한 캡슐로 거의 한 3, 4번은 사용할 수 있어요. 아직 많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이 스피루나를 애터미 알기 전부터 호주에서도 그 유기농 스피루나를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가루로 안 나오고 환으로 나오는데, 환을 만들려면 약간 첨가제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 10년 이상 먹고 있었어서 애들한테 이제 애터미 거를 이제 줬는데, 애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맛있다고, 신선하다고.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하와이산이라 잘 몰랐는데, 뭔가 그 동결 건조법이 다르구나, 신선하게. 그래서 애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피루나를 섞어서, 네, 이제 섞어보겠습니다. 이 스피루나는 물을 이렇게, 스킨케어를, 앱솔루트를 진짜 듬뿍 얹어주고 하세요. 근데 느낌이 정말 제일 좋은 것 같고, 피부 유지하고, 바다에 천원 미라가 바탕이 잠겨 있는 게 스피루나 나요.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두덩이도 하고, 이러고서 이제 책을 보거나 그냥 놀면 됩니다. 다 마를 때까지. 좀 이따 만나겠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한 4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좀 두껍게 발랐거든요. 그래서 두껍게 바르면 이게 땡기는 게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집에 하실 땐 시간이 많으니까 이 앱솔을 바탕에 듬뿍 바르고, 좀 두껍게 바르면 또그 리프팅 효과와 모공 축소 효과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제가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겠는데 지금 다 말랐거든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제가 이 손등도 좀 남은 게 있어서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장에 다 띄워졌네요. 그래서 저의 허물, 죽으면 이것만 놓고 껍질만 놓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터졌는데, 얼굴이 되게 뽀송뽀송하고 보드랍고, 이대로 막 자면은 진짜 꿀잠 잡니다. 근데 이제 이대로 그냥 저는 이렇게 붙이고 그냥 자다가 이렇게 잠결에 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마르면 이렇게 이제 종이장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불에 묻거나 그러지 절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혹시 깨어있는 상태라면 위에 이렇게 토너랑 눈, 이 아이크림하고, 진짜 하나도 다 놓칠 수 없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원래 떼고 나서 영양크림만 바르면 된다 그랬는데, 이거 좀더 발라줄수록 이게 바르면 바를수록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크림을 여기 목까지 이렇게,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듬뿍, 네, 듬뿍듬뿍 발라주십니다. 로션도 되게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한 세트를 거의 한두 달에 쓰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듬뿍듬뿍 발라서 세달 안에는 다 한번, 두세 달 안에는 다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정말 많이 달라져 있어요. 업그레이드 해서 발라주시고 영양크림. 보통 이제 귀찮으시면 그냥 이 영양크림 하나로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셔도 됩니다. 광나죠. 최고의 경지는 그 내일 아침에. 이제 내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세수하잖아요. 그럴 때 세수할 때 얼굴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진짜 뭐 애기 엉덩이 만지는 것처럼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제대로 한번 써보시고 진짜 뭐 몇천 불 들여서 피부과 막 다니는 것보다 이거 한 세트로 이거 두 개로 진짜 몇배 이상의 효과를 한달 만에 미라클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바른 게 있는데 띄워졌는데 뭔가 달라 보이시나요? 어머, 훨씬 밝아졌네요, 이쪽 손이. 그죠? 엄청 브라이팅한데요. 한달 동안 이브닝 케어와 앱솔루트 챌린지를 했는데 전후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굵은 주름은 연해지고 잔주름은 정말 없어지더라고요.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된 기사입니다.